그럼 이제 우리가 짜야 할건 여기에서 사람이 어떤 말을 입력했을 때 컴퓨터가 컴퓨터에 사전에 이미 입력된 거면 바로 컴퓨터도 대답을 해주고 입력되지 않았으면 그런 걸 이제 딕셔너리를 만드는 페이지로 던져줘야 됩니다. 그걸 할때 가장 처음 해야 될건 아마도 그 뉴라는 페이지에다가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텝으로 콘솔을 나가주시고 딕셔너리 모델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야 데이터베이스를 읽고 쓰고 할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컴퓨터의 사전 딕셔너리 모델을 만들고 ask와 answer를 정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Rails G 모델 딕셔너리 그 다음에 ask 텍스트와 answer 텍스트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졌으면 마찬가지로 지금 얘가 되면 모델 파일도 만들어지고 DB에 마이그레이트 파일도 추가가 됩니다. 지금은 딱그 채트 마이그레이션 파일까지만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로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방금 만든 딕셔너리 테이블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딕셔너리가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딕셔너리즈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컬럼으로 ask와 answer를 넣어야 되는데 이걸 실제 데이터베이스 반영하는 방법은 rakeDB migrate를 써주시면 됩니다. 아무 반응이 없다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뜻인데 이제 딕셔너리라는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레이즈 콘솔로 들어가서 딕셔너리 뷰 해보겠습니다. 더가 났나요? 아, 4시가 없었네요. 딕셔너리 뷰. 그러면 딕셔너리 아이디는 1이고 ask 없고 answer도 없다. 뭐 이런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딕셔너리 크리에이트라는 메소드로 바로 데이터베이스 저장까지 끝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sk는 hi, answer는 hi to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Hello 하면 Hello to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에 지금 값이 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걸 확인하는 명령어는 Dictionary All. 지금 쓰는 이 모든 코드들은 컨트롤에서 쓸수 있는 코드들입니다. Dictionary All 해오면 아이디 1번에 하이, 그 다음에 아이디 2번에 헬로우가 저장된 걸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딕셔너리에서 원하는 값을 찾는지를 배워야 되는데요. 딕셔너리 웨어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웨어 해서 에스크라는 컬럼에 하이라는 값을 찾고 싶으면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딕셔너리 웨어하고 에스크의 하이 값. 그러면 검색이 1번이 하나 검색돼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헬로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헬로우를 검색하면 2번이 검색돼서 나옵니다. 만약에 크크라는 걸 검색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where문에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나오지 않든 하나만 나오든 아니면 여러 개가 나오든 전부 이런 ActiveRecord의 relation이라는 것에 담겨서 나오게 되고요. relation의 기본 특징은 배열입니다. 그래서 없어도 빈 배열이 만들어지고 빈 배열이 만들어지고 뭐 하나만 있어도 하나의 배열에 하나만 당기고 두 개짜리도 해보겠습니다. 화살표 위위위 올리면 아까 헬로 만들었던 거 헬로 투 그다음에 화살표 위로 올려서 에스크 헬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과 3번 두 개가 검색되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심해서는 컨트롤러에서 사람이 입력했던 내용을 딕셔너리에서 찾고 거기서 나온 이 배열 중에 그냥 랜덤하게 어느 하나로 대답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겠죠.